여기는 거제 한복마을입니다. 한복마을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바다가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을 해도 실패하고 잘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음으로만 잘하려고 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반응하지 않고 나의 옳음으로, 나의 선입관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경험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 육적으로 반응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38년이라는 긴 절망 가운데서도 병 고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그 질문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낫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낫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낫기는 원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원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육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계속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나의 육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고 그 말씀으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자극 앞에서 육적으로 반응하여 세상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만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파도 앞에서 육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하여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듯이 우리의 삶도 고침받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